2050년의 한반도. 미래에서 경고를 보냅니다. 앞으로 남은 시간 7년 6개월 남짓. 영원할 것 같던 빙하가 사라지고 생존을 위협하는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거대한 기후변화의 소용돌이는 이미 시작됐습니다. 기후변화 가속화가 예측한 것보다 더 10년 빨라졌다고 합니다.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기후변화 가속화가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. 기후 대응에 실패하면 막대한 경제적 손실까지 짊어진다는 경고.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.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눈앞의 과제.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선택은 햇빛과 바람, 재생에너지입니다. 그 선택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.